안녕하세요, 미남인데요. 자, 제가 이번에는 일중 보통 차량으로 자 장례 기능 시험에서 이제 핸들링 회전하는 방법을 한번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좌회전을 먼저 알려드릴 건데요. 좌회전. 자, 제가 좌회전 한번 해볼게요. 여기는 이제 저희가 장례 기능 시험장입니다. 장례 기능 시험장 그 안에서 제가 이제 직접 일종 보통 트럭으로 좌회전하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좌회전 같은 경우는 자 왼쪽 사이드 밀러,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사이드 밀러 보이시죠? 자, 이 사이드 밀러가 저 중앙선 가운데 있는 중앙선이 있습니다. 저 중앙선에 나란히 된다는 느낌이 들 때 핸들을 꺾을 겁니다. 자, 너무 미리 꺾어버리면 뒤에가 이제 중앙선을 넘고요. 일찍 꺾으면, 너무 늦게 꺾으면 또 오른쪽 경계석 쪽으로 너무 많이 가버리니까 자, 꺾는 타이밍이 가장 중요한데 여기 보면 이제 사이드 밀러 자, 이 자체 거울을 보는 게 아니에요. 사이드 밀러 이 자체 이 사이드 밀러 자체가 저기 보면 이제 우리가 좌회전 같은 경우는 넓게 저쪽 오른쪽 차선으로 들어가니까 중앙선이 있습니다. 저쪽에 중앙선에 나란히 된다는 느낌으로 운전석에서 봤을 때 나란히 된다는 느낌이 들 때 한번 가볼게요. 핸들은 한 바퀴에서 한 바퀴 반 사이로 돕니다. 자, 그럼 가면서 자 지금 운전석에서 봤을 때 이 정도 자 나란히 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자, 이때부터 핸들을 꺾습니다. 한 바퀴 자 반 정도 한 바퀴 반 정도 돌아가네요. 자, 똑바로 이때 풀 때가 중요한데 자 옆을 보다가 이제 길이 보일 거예요. 길이. 자, 그럼 정면이 똑바로 되기 약간 전부터 핸들을 서서히 풀어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다시 한번 가볼게요. 좌회전. 자, 사이드 밀러가 자 중앙선 쪽 왔다 싶을 때 핸들을 꺾으면서 한 바퀴 반 정도 돌아가네요. 자, 똑바로 되기 약간 전부터 핸들을 똑바로 됐을 때 풀면 빨리 풀어야 됩니다. 빨리 돌렸다 빨리 풀려면 힘드니까 차는 어차피 저희가 이제 1단으로 가든가 2단으로 가면 천천히 가요. 천천히 가니까 핸들을 빨리 꺾지 않아도 돼요. 풀 때도 천천히 풀어도 되고. 자, 이번에는 장례 기능 시험에서는 한 손으로 돌려도 돼요. 자, 일종 같은 경우는 핸들이 많이 돌아가니까 한 손으로, 자, 한 손으로 돌리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정도 오면 자, 사이드 밀러가 중앙선 쪽 붙었다 싶을 때 서서히 돌립니다. 자, 그럼 어느 정도 꺾으면 유지를 합니다. 유지를 하시다가 자, 정면이 이제 똑바로 돼간다 싶을 때 서서히 서서히 풀어줍니다. 손바닥으로 자, 우리 방 청소하듯이 자, 다시 가볼게요. 자, 중앙선 쪽 온다 싶을 때 자, 꺾고 길은 계속 옆창문 쪽을 보겠죠? 자, 이거 옆창문 쪽을 보다가 앞창문 쪽으로 보이기 시작하면 서서히 서서히 풀어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한 바퀴에서 한 바퀴 반까지 돌아가네요. 일종 같은 경우는. 자, 그럼 이번에 다시 두 손으로 해볼게요. 한 손이나 두 손이나 비슷합니다. 자, 자, 여기 이제 교차로 중앙선 쯤, 자, 이쪽 왼쪽을 봐야겠죠? 자, 중앙선 쯤 왔다 싶을 때, 자, 꺾고, 꺾고, 꺾고. 자, 이제 길을 보시다가 똑바로 되기 약간 전부터 풀고, 풀고, 풀고. 크로스 방법으로 이렇게 꺾는 거예요. 크로스 방법으로. 자, 이렇게 이제 핸들을 자, 이런 식으로 꺾을 건데, 자, 이런 식으로 꺾어도 되고, 자, 이런 식으로 꺾어도 됩니다. 어차피 기능 시험에서는 혼자 타기 때문에 뭐 이제 이런 핸들 조작 같은 거에 대해서 감점은 없어요. 자, 이거를 내가 돌아서 금을 밟지 않게 차선을 밟으면 15점이 깎이니까 금을 밟지 않게 경계석을 넘어가지 않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왼쪽으로 돌 때는 자, 사이드밀러 꺾일 때 자, 꺾고 자, 왼쪽으로 돌 때는 경계석이 없어요. 중앙선만 있으니까 자, 중앙선만 넘지 않게 여유 있게 돌아주시면 되고 자, 풀 때도 천천히 자,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 그리고 이제 구독 많이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도 많이 만나볼 수 있고요. 제 좋아요도 꼭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저희 미남의 운전교실 홈페이지에 오시면 아주 자세하게 이런 교육도 연습도 직접 저희 연습실에서 할 수 있으니까 자, 저희 연습실도 많이 찾아주시고요.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꺾고 자, 이렇게 하면 좀 폼 나죠? 예, 네, 진짜 운전하는 것 같죠? 자, 똑바로 될 때 풀고 풀고 자, 이번엔 두 손으로 자, 사이드 밀러가 중앙선 좀 왔다 싶을 때 꺾고 꺾고 자, 유지하다가 자, 똑바로 되면 자, 풀고 풀고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험장에서 시험 보시는 분들은 약간 넘어도 그렇게 뭐 크게 감점을 안 시켜요. 그러니까 너무 막 선에 막 어려워하지 마시고 이제 회전할 때 약간 넓게 돈다. 일종 같은 경우는 트럭이라서 뒤에가 길어요. 뒤에가 기니까 너무 바싹 돌려버리면, 앞에가 너무 일찍 돌려버리면 뒤에가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 있게, 자, 앞에가 충분히 나갔다 싶을 때 꺾으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연습들 많이 하고 계시네요. 자, 왼쪽 사이드 밀러가 중앙선쯤 왔다 싶을 때, 자, 꺾고 날아야 된다 싶을 때, 느낌에 눈으로 봤을 때에요. 자, 똑바로 되면 풀고 풀고. 자, 다시 뭐 깜빡이는 안 켜도 되죠. 이런 데는 교차로 에서만 켜주시면 돼요. 자, 중앙선이 날아야 된다 싶을 때 꺾고 꺾고 천천히 갑니다. 천천히. 자, 똑바로 되게 약간 전부터 풀고 풀고 조정해 주시고. 자, 이렇게 하면 좌회전이 뭐 충분히 되겠죠. 자, 이상입니다. 좌회전 요령이었습니다.